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제가 이제 최근에 갑자기 이제 시청자들 사이에서 그 PC 그 견적을 맞춰달라, 응? 부품 견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언젠가부터 갑자기 듣게 됐어요. 물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제가 자꾸 막그좀더 좋은 컴퓨터로 방송하고 싶다, 약간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맨날 그 이제 몇몇 시청자들하고 부품 얘기하고 뭐 CPU 얘기하고 뭐 그런 견적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저도 이제 그 시청자들한테 제보를 받아서 그 견적을 받는 그런 BJ가 됐어요. 그래서 뭐냐 그 컴퓨터 사고 싶은데 하나 추천해 달래. 그러니까 그뭐 방송 송출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 송출 그러니까 방송 송출 카테고리는 스포츠 중계. 그 스포츠 중계 방송을 하고 싶고 그리고 피파 게임, 피파 온라인 그 축구 게임을 방송을 하고 싶다요. 그러니까 스포츠 중계, 스포츠 게임. 이두 가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방송 외적으로는 그 주식, 포토샵, 뉴스 한뭐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지난밤에 그 90만 원 이내 시청자가 한분 계셔가지고 이제 견적 맞추는 거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조금 더 투자 의도라면 조금 업그레이드 견적으로 이제 방송 중에 녹화를 해놓겠다 했거든요. 가격은 뭐그 150에서 한200 정도를 그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150에서 한 200선 한번. 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그 스포츠 중계하고 스포츠 게임을 하겠다. 사실 일단은 모르겠어. 그냥 게임만 하겠다면 저는 뭐인그 가격을 맞추려면 인텔 것도 하겠는데, 그때 이제 방송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일단은 가격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한번 그 맞춰 볼 거예요. 세부 칩셋은 일단은 X470. X470으로, 근데 내가 생각해놨던 그 메인보드가, 이거였죠. 그리고, 램. 자, CPU하고 메인보드만 해도 일단 52만원에 나가요. 3분의 1이, 한 4분의 1이 나가죠. 램. 램은 역시,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축구 게임까지만 할 거면 그러면 여기까지 가셔도 돼요. 이렇게 두 개. 그리고 그래픽 카드. 일단은 그래픽 카드는 좀 보류할게요. 왜냐면 가격대가 좀 세도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SSD는 방송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엔간하면 M.2를 맞춰드리는데, M.2, M.2 맞춰드릴게요. 970 에보가 있고, 대원시티에 있어? 오케이, 나중에 그, 근데 이거 잠깐만, NVMe 형식인 거야? 사타 방식이네. 어쩐지 싸더라. 사타 방식은 싸요, M.2도. 그리고 그 HDD, 일단은 보류할 거고요. 케이스는 제가 요즘 밀고 있는 케이스가 있죠.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케이스 바로 이거죠. 브라보텍. 제가 유튜브에 올린 케이스. 자, 여기까지가 80만 원대예요. 그러면 파워 뭐 방송하실 거니까, 그리고 조금 약간 여유가 있게 제가 맞춰 드릴게요. 그리고 잠깐만요. 견적 맞추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한번 답을 좀 기다려보고,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모니터를 맞춰 보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가 96만 원대야. 여기까지가 96만 원대예요. 그렇고, 근데 이제 방송 컨텐츠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유튜브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HDD HDD 4테라 달아드리고,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사실 방송하실 거면 조금 좋은 거 달아 드릴 건데, 1060 한 6기가 6기가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MSI 거? 아니면? 한이 정도? 좀 좋은 조합. 아, 여기까지가 150이 돼버리네? GTX 1060까지가? 그러면? 모니터는 두대 해드려야 되니까. 모니터. 제조사는 상관없고, 화면 크기 한, 제가 24인치 쓰거든요? 한 24인치면 충분해요. 모니터는. 그리고 화면 비율 16대 9. 패널 종류는 솔직히 상관없어. 그리고 해상도. 해상도는 당연히 FHD. 근데 이제 모니터는 그냥 쓰시면 된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조금 비싼 거였구나. 잠깐만요. 제가 쓰는 모니터는 이건데,
일반 시야가? 광 시야가? 광시야각이 뭐가 좋은 걸까? 아, 위치와 관계없는 선명한 화면? 모니터 두 개? 그럼 170만 원대. 한, 여기까지 가셔야 되고, 마이크. 근데 마이크는 여기서 못 사. 마이크는 여기서 없어요. 그리고 한 잠깐만 지금. CPU, 메인보드, 메모리, 그리고 그래픽 카드, SSD, 그리고 하드디스크, HDD, 그리고 케이스 파워. 사실 여기까지는 그 본체는 딱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현금 최저가고, 뭐, 일단은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 그럼 모니터는 빼드리자. 모니터는 본인이, 뭐, 본인이 쓰고 싶은 거, 본인이 쓰고 싶은 거 쓰라고 하지 뭐. 그러면 여기가 143. 근데 그럼 여기서 그래픽 카드를 좀 올려드릴까? 왜냐면 조금 더그 고퀄리티를 하실 거면 GTX 1080 Ti는 엄청 비쌀라나? 1080 Ti는 뭐 200만원대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1080도 엄청 비싸요. 차라리 그러면 1070 Ti. 한, 1070 Ti까지, 가자. 1070 Ti. 8기가네. 가격 낮은 거? 가격 낮은 것부터 그냥 한번 볼게요. 1070 Ti는, 아머? 이거. 에어? 개간지. 이거 정도 갈까? 그럼 여기까지가 176. 한 이쯤? 1070 Ti. 그래픽 카드를 조금 그 올려드리면 한이 정도쯤 되지 않을까? 한 그래서 150에서 200 사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모니터까지 포함하는 거면 일단은 한 이 정도로 맞춰 드리는 걸로 이 정도로 합의를 볼게요. 2700 AMD 2700X 그 페나클릿지 그리고 그 AX락
그 X470 마스터 SLI 에즈윈 그리고 DDR4 8기가 두 개, 8기가 두 개, 그리고 1070 Ti, 1070 Ti, 네, 조금 이쪽으로 맞춰 드렸어요. 가격을 150에서 200 사이로 원하셔가지고 제가 그래픽 카드 가격을 좀 조절을 했고요. 그리고 윈도우즈 깔아야 되니까 970 해보, 네, 250기가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HDD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 4테라 드렸고, 그리고 여기 케이스는 제가 쓰는 거 파워 이거 700W 맞춰 들었고, 호환성 체크 한번 가볼까요? 아마 엔간하면 맞을 거예요. 호환 문제 없어요. 호환 문제 없고, 이렇게 해서 176만 5910원. 이게 현금 최저가고요. 카드 최저가까지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 카드 최저가가 181만 7680원. 네. 그럼 이 금액으로 맞춰드리는 걸로 할게요. 제가 그, 다른 거, 제가 그 답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다른 한이 정도 가격으로 제가 견적을 짜드리는 걸로 할게요.